네, 4.3 트라우마 센터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치유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지만 공갈이 협소하고 인력이 부족해 재기능을 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 트라우마 센터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을 치유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3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3년간 누적 이용 건수는 4만 5천 건에 달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4.3 희생자와 수형인, 유족뿐 아니라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과거사 피해자까지 이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력은 13명에 불과하고 센터 공간이 협소해 1년 이상 이용을 기다려야 하는 대기자만 700명이 넘고 있습니다. 702명 정도가 지금 대기자로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국립 트라우마가 센터가 되면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실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을 예정인데. 부족한 공간과 대기 시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려는 국립 트라우마 센터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광주와 제주에 국립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제주 국립 트라우마 센터의 경우 우선 현재 트라우마 센터를 확장해 정원을 현재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구상 중입니다. 그리고 사삼 평화공원 일대 도유지에 별도의 국립 트라우마 센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말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500제곱미터 규모로 짓게 됩니다. 물리치료나 한의학 치료, 개인이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유족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 시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 운영을 시작하면 현재 제주시에 있는 4.3 트라우마 센터는 도심형으로, 국립센터는 공원형으로 이원화됩니다. 예산한 국비 60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그 4.3 평화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화공원 활성화 종합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사상 공원 내에 만드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계획대로 된다면 2026년에 새 건물에서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초 제주도가 요구했던 정원 27명에 비해 7명이 줄어들었고, 현재 제주도가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전액 국비로 전환되면서 기재부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정원 확충에 발목을 잡고 있는 점은 사업 정상 추진에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